안녕하세요, 그래프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음식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덴푸라 정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덴푸라 정식을 먹을 곳은 요도바시 카메라 하카타점 4층에 있는 요도레스라는 곳입니다. 이 요도레스라는 게요, 요도바시 카메라 레스토랑의 축약 표현이고요. 그곳 4층에 가게 되면 덴푸라 정식 아게나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덴푸라 먹을 거거든요. 그러면 같이 가게로 가보실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가게 전면에요 메뉴가 사진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문구로 아카다시 스케모노 오카와리 그리고 돈부리노 고왕 오오모리 무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말씀드리면 아카다시는요 그냥 붉은 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된장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케모노는 야채 절임입니다. 그리고 돈부리는 아시죠? 그 돈부리의 밥이 그리고 밥의 오오모리는 이제 곱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붉은 된장국 그리고 야채 절임 그리고 밥은 리필이 계속 가능하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 가게의 가장 대표적인 메뉴고요. 아이들용으로 나온 메뉴도 있네요. 제가 선택한 메뉴는요 니쿠모리텐 정식이고요 900엔입니다 구성품으로는요 돼지고기 등심 그리고 닭고기 넓적다리살 그리고 비엔나 베이컨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망을 튀긴 덴푸라 정식입니다. 주문을 한 후에 이렇게 진동벨을 받고요. 가게 대부분은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밥 그리고 미소시룩 스케모노를 직접 가져가는 시스템이고요. 밥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카시와 메시하고요. 그 다음에 백미가 있는데요. 뭐 백미는 다 아실 테고요. 카시와 메시 같은 경우는요. 닭 육수로 지은 밥입니다. 큐슈 지역의 요리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저는 카시와 메시 그리고 백미 두 개 다 먹었고요. 지금 먹고 있는 게 바로 카시와 메시입니다. 네, 진동벨이 울려서 덴푸라 정식을 받아왔고요. 여기 보시면 하얀 게 있죠. 이게 바로 다이콘 오롯이라는 건데요. 물을 갈아 넣은 거고요. 여기에 간장을 넣어서 섞은 다음에 튀김을 여기에 찍어서 먹습니다. 네, 먹기 전에 간단하게 덴푸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전에 텐동 테냐 편에서 제가 덴푸라의 유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덴푸라 같은 경우는요 포르투갈에서 넘어온 음식이죠. 그리고 일본에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에도 시대부터입니다. 에도 지역 인근 평야에 유채꽃의 재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식용유의 입수가 굉장히 용이해지게 됨에 따라 이렇게 많이 튀겨서 먹는 튀김들을 많이 먹기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유래입니다. 그럼 대략적인 설명은 요정도로 하고요. 영상 보시고 소리 들어보시면 튀김의 바삭바삭한 소리도 다 영상에 그리고 소리에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즐겨주세요.
이건 키워야 되니까 끝났습니다. 이것도 그거
네, 이상으로 요도바시 카메라 하카타 4층에 있는 덴푸라정식 아게나에서 오늘도 맛있게 먹었고요. 맛있는 하루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